비바람 태풍 등 기상현상과 기후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국립기관이 내포 신도시의 문을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내포 신도시를 중심으로 최근 공공기관 유치가 속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년 수도권 공공기관 대이동을 앞두고 충남도는 정부의 우선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들바람에서 매서운 강풍까지 몸으로 직접 바람의 세기를 느껴봅니다. 자전거 페달을 밟는 놀이를 하면서도 전기까지 만들어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아름다운 사계를 터치스크린을 통해 감상할 수 있고 TV 속 기상캐스터가 되어 우리나라 구석구석의 날씨를 직접 시청자들에게 전달해봅니다. 날씨부터 기후변화까지 다양한 기상과학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서해안기후대기센터가 내포신도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19,000여 제곱미터에 들어선 기후대기센터는 전시실과 기후놀이터 등 체험공간과 기상관측 장비를 갖추고 앞으로 교육부터 연구까지 다양한 기능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기상과학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기후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준비의 장으로 이곳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서해안기후대기센터는 충남도의 요청에 따라 기상청이 10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내포 신도시에 설치했습니다. 지난달 도로교통공단 충남지부와 충남교통방송 설치를 확정한 데 이어 기후대기센터까지 내포 지역에서는 공공기관 유치가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내년 예상되는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앞두고 30여 기관에 대한 유치전을 진행 중으로 특히 내포 신도시가 가장 늦게 혁신도시로 지정된 만큼 체육 분야 드래프트제 같은 우선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후대기센터가 들어섬으로 해서 공공기관 이전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저희는 드래프트제를 요구를 하면서 공공기관 이전을 확실히 관철을 시키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이와 함께 한국은행과 도로공사 등 아직 충남에 별도 본부나 지사가 없는 공공기관이 31곳이라며 조속한 설치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